네,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금리와 관련된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지난번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4%대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30년물은 2.5에 어느새 또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금리가 이제 시간을 좀 길게 봤을 때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시장에서의 종목별 트렌드의 변화, 이런 거 어느 정도 연관성 갖고 볼수 있을지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네, 금리 많이 보시는 편입니까? 예전에도 많이 보셨었나요? 그게 막늘 보고 있죠. 그렇죠. 아, 그랬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부각받고 있는데 약간 좀 잊혀졌던 부분들이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고요. 게다가 어떤 금리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여파나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데서 또 막상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관성이 뭐가 있나라는 부분들 쪽에서 계속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또 최근에 지표로 삼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습니다.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은 작년 12월 달부터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어떤 오늘도 1.3839 이 정도쯤에 마감이 됐죠. 그래서 1.5대까지 넘어가면 시장에 좀 부담이 아니냐,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아마 미국 국채금리 관련된 쪽에서 어떤 이제 앞으로 국채 발행이 어떤 하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금리가 가장 또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게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쪽과 또 맞물리면서의 동향들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여전히 잘안 빠집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의 관심은 일단 주식시장이죠. 그런데 이 금리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왔냐면은,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보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다우지수가 좀더 강합니다. 즉 기술주는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특히 기술주가 금리가 올라가고 한다고 해서 뭐큰 악재는 아닌데, 쉽게 말씀드리면 조달 비용이죠. 금리가 올라간 만큼 조달 비용 때문에 어떤 기술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과거에 누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지금 뚜렷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금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유동성이 부담이 되고, 그런 쪽에는, 시장에서 바라보고는 우려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경기 회복이 이어질 때 나오는 당연한 변화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로 여전히 지금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쪽이고요. 하지만 주식시장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러면은 유동성만 보고 움직였던 유동성 장세다. 그러면 이제 실적 장세 쪽으로 넘어가는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라든가 또 실적, 이제 실적이 안 찍히는 거는 과거처럼 무조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고밸류만 보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 또 가치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이쪽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았던 또 하나의 흐름들은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추세 흐름들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가파르게 움직인다라고 되면 주식시장에 약간 또 불안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고, 뭐 앞서 팀장님께서 다 얘기하셨듯이 어떤 파월 의장 시각 변함이 없고, 2년 앞으로 한 3년은 걸릴 것이다, 2%대까지 올라오기는 여전히 고용만 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플레이션은 용인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크게 시장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긴 힘든다고 보여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 흐름들이 빨라진다라고 해야 되면 시장은 또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대형 기술주가 최근에 미국 중심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와 함께 반발매 들어올 시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예전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강한 주가의 탄력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것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경제 변수 중에 하나가 움직이게 되면 사실 양날의 검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그런데,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또 섹터별로도 주는 영향들이 다를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주는 데도 있고,
오히려 부담을 주는 섹터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시장도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많이 올랐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이제 유동성과 함께 IT주가 계속 끝없이 성장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받았던 대표적인 시각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의 빌미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테슬라죠. 또 고점에서 많이 빠진 만큼 어제는 또 빠른 반응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2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세는 여전히 이어지는 흐름들이고요. 애플은 좀 힘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힘이 없고 특히 친환경 관련된 섹터들도 의외로 많이 빠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어제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기조 자체는 2월 달에 많이 흔들렸는데 상대적으로 부각받는 쪽은 그동안 코로나19와 함께 여러 가지 부진했던 대표적인 섹터 뭐 디즈니라든가 디즈니랜드가 있죠. 네. 또 항공주 쪽도 컨택트의 입장 쪽에서 이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경기가 이제 정상화로 들어갔었을 때 그동안 좀 피해를 봤었던 부분들이 회복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그 경기 민감주의 2월 들어서 움직이는 폭이 물론 어제는 뺍니다. 어제는 뺐는데 네. 상당히 좀 2월 23일 기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대표적으로 정유, 뭐 화학, 철강, 그리고 또 금융 쪽이죠. 거기다가 해운까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금리의 움직임과 함께 경기 민감주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도 확인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분명히 최근에 네. 경기 민감주들, 특히 뭐 화학, 철강, 정유, 또 뭐 보험, 은행 이런 쪽에 움직임이 좋은 상황이니 만큼 그쪽에 포인트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섹터별로 하나씩 또 네.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무엇보다 금리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주죠. 대표적으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이 변화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은행주를 많이 수혜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또 만만치 않게 정부의 입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지금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일단 중기적으로 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물론 싸죠. 그에 따른 이제 변화들은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그냥 은행에 예금을 하느니 이걸 찾아다가 은행주를 사서 배당받는 게 훨씬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관점에 접근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이보다 더 직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보험 쪽이 아닐까. 왜냐하면 운용 수익이 바로 증가하는 측면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소외됐고 빠졌기 때문에 보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유가는 또 이제 인플레이션의 수혜와 함께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이런 쪽이 같이 반응이 되면서 또 작년보다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 같은 경우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로 인해서 유가 상승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쪽이 또 조선해운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선박 수요가 또 유가 상승과 함께 늘어나면서 나오는 변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조선가 지수만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면은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수주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과 함께 해운도 마찬가지로 요즘 운임 지수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또 게다가 화학, 철강, 기계 모두 다 특히 P가 올라오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철강도 쇼티지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 쇼티지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가격이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관점 쪽에서 화학, 철강 이런 쪽에 대한 과거의 굴뚝주들이 어떤 수요까지도 같이 연방한 데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이고요. 또 건설 쪽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글로벌 정부가 이제 코로나19에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SOC 투자를 늘리는데 거기다가 유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또 플랜트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해외 쪽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건설 섹터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유통이나 소비 쪽도 이제 코로나19 피해 회복되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이쪽 종목들이 강합니다. 어제는 뭐 CJ CGV도 영화관 관련된 쪽에 보고서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백화점, 면세점, 또 뭐 화장품, 여행 이런 쪽까지도 서서히 지금 변화가 나오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금리가 변하면서 나오는 트렌드의 변화도 주식시장에서의 바뀌고 있는 관점들 확인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쭉 이제 섹터를 살펴봤는데 그 섹터 내에서 그 대표주들 네. 최근 동향을 좀 볼까요? 네, 일단 대표주를 하나씩만 꼽아서 보게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금융 쪽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인 모습들의 KB금융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적 흐름들은 거의 다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기조효과와 함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보다 주가가 못 올랐다고 하게 되면 관심은 갖지만 어떤 실적 대비해서 좀 아직까지는 눈높이가 그렇게 많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주의는 필요하겠죠. 네. 근데 여전히 저평가인 종목들은 관심을 갖자란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 관점들인데 그중에서 좀 더 관심 있는 종목들로 압축해서 본다라고 되면 다섯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정유와 2차전지 모멘텀을 갖고 자체에 갖고 있다는 쪽에서 저점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메리츠화재도 실적과 자산 대비 작년에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싸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긴 시각 쪽에서 갖고 있어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또 바로 옆에 오픈하네요. 어제 오픈한 것 같더라고요. 가 오픈했답니다. 네. 금요일날 내일 오픈하는데 그에 따른 또 기대감과 이제 저평가 상대적으로 백화점 내에서도 가장 싸죠.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또 건설 쪽에서는 IS 동서, 폐기물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성은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철강 쪽에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 실적 흐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변했는데 주가가 아직 반응을 못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움직임 보면서 어떤 그 밑에 있는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또 봉경강의 강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